B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이 경기 김의겸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창원시청 이승규 골키퍼, 김상우, 김주헌,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임예담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창원에서는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폴, 민훈기, 유원종, 장재원, 구종욱, 노상민, 이형경, 박백은, 김은옥 선수가 나섭니다. 네, 울산. 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조지우의 희술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의 창원,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라운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입니다. 올려줬고요. 네, 좋아요. 자, 좋아요. 잘 잡아줬고요. 뒤쪽으로 빼줬고. 아, 자, 네. 자, 이 공은 아직 있습니다. 슛! 골! 살짝 빗나갑니다. 네, 저도 골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날카로운 왼발 슛이었습니다. 야, 이재권 선수가 정말 잔뜩 힘을 실어서 때려봤거든요. 네, 사실 여기서 루안 선수가 내줬을 때 선수들이 두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아무도 네. 슛을 때리지 못했거든요. 네. 자, 태연찬이 준비합니다. 자, 가깝쪽. 네, 네. 조금 짧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바닥에 닿자마자 또 굉장히 빠르게 공이 튀어나가거든요. 네. 네, 오늘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네, 피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태연찬 선수가 의도한 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킥을 성공하진 못했는데 보이고요. 네, 실제로 뭐 프로나 뭐 월드컵 같은 큰 대회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요. 자, 임예담 네. 좋아요. 좋아요. 임예담 올려줬고. 백! 자, 지금은 네.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네, 수비가 굉장히 어쨌든 박동원 선수는 그래도 부상이 심하진 않다고 합니다. 현재 네. 벤치에 멤버 이름을 올려놨죠. 자, 헤딩! 루안! 네, 루안의 머리를 정확히 겨냥을 했는데 네, 크로스가 다소 위로 조금 높았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루안 선수가 힘을 실어서 골대로 보내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확실히 탄력이 있어요. 네, 어제 보면 떨어지네. 좋아요. 측면 넓게 벌려야죠. 자, 구종욱의 패스 약간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박백은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박백은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넘어졌어요. 네, 넘어졌는데요. 아, 일단 갑니다. 기회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최명희 선수가 끊어냈습니다. 네, 세컨볼이 구종욱 선수에게 떨어져 밝게 내줍니다. 이재권 오른쪽 선택. 아, 리턴 노려봤는데요. 잘 풀어놨어요. 이재권 왼발 슛! 살짝 빗나갑니다. 네, 지금은 페널티 아크 부분에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네. 수비의 균열을 냈거든요. 네, 좁은 지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다시 보시죠. 패스워크가 예술이었어요. 네, 야, 여기서 왼발로 슛을 때리기 충분한 네, 여유가 났는데 네, 정말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티키타카였거든요. 맞습니다. 아, 임예담이 흔들어 보지만 쉽진 않아요. 네, 임현우 선수 스피드 좋기 때문에 슛! 자, 가나요! 펀칭! 네, 세컨볼이 네, 울산에게 갑니다. 아, 어쨌거나 이 미끄러운 그라운드 좀 이용하면서 낮은 슈팅을 날려봤었는데요. 네, 최명희 선수가 임예담의 이 파인 플레이, 허슬 플레이의 공을 받아서 네, 잘 때렸어요. 공만이 나니까 그냥 체중을 제대로 실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정확한 코스로 향했고 사실 이건 잡아낼 수가 없는 날입니다. 네. 우패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넣어주는 패스 좋았습니다. 좋은 패스. 다시 넣어줬고, 마지막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아, 태연찬의 발에 닿질 않네요. 네,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비가 얄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조금 이 물기 때문에 공이 피치에 닿으면 조금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게 순간적으로 빨라지면서 잡기가 굉장히 자, 미끄러운 가운데 김은옥 잘 살려냈습니다. 네, 기술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 1대1 지켜냈습니다. 네, 버텨냈고요. 계속 갑니다. 네, 안쪽까지 김은옥 오른발 퍼칭. 이승규의 선방이 있습니다. 아, 네, 김은옥 선수가 울산의 답답한 혀를 한번 뚫어줍니다. 네, 네, 여기서 1대1 돌파 성공해냈고 여기서 좌우로 흔들면서 네, 순간적으로 슈팅각도 만들었거든요. 잘 때렸거든요. 네, 잘 때렸는데 다소 정면을 향했고 네, 골키퍼 이승규 선수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공격 숫자가 좀 적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반대로 혼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지금 또! 네! 네, 울산이 정말 막판에 네, 자신들의 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울산하면 호랑이거든요. 네, 지금 이영경 선수가 또 공을 잘 떨어뜨려줬고 구정욱 선수가 수비 배후로 잘 빠져들었거든요. 네, 임예담
선수가 수비 가담을 안 했더라면 네. 원혼이 있는 게 네, 정말 들어서 거의 처음 같기도 한데 네. 야, 에더 뒤쪽으로 넣고 이강욱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다시 아 조금 짧았고요. 네, 이 패스는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서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창원시청이 올 시즌에 왜 이 오프닝을 띄울 때 엠블럼이 잠깐 오류가 있었어요. 창원의 엠블럼이 안 나가고 시흥의 엠블럼이 나갔었는데 아, 그 부분 약간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다음번에는 창원 엠블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두 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울산, 오른쪽이 창원입니다. 자, 후반전에 창원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아, 급하지 않아요. 자, 정비를 해 받고 있습니다. 자, 창원의 역습 기회 오윤성 밀고 들어갑니다. 네, 스피드 좋아요. 자, 중앙 잡을 거예요. 루안 흘려주고 아! 빼줬어요. 태연찬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창키타카를 보여줬는데 네. 여기서 오른쪽에서 루안을 정확히 봤고요. 루안이 무리하지 않고 뒤로 밟아줬고요. 네, 자, 이걸 태연찬 선수가 오르태였거든요. 네, 오른발 응원전이 굉장한데요. 네, 오늘 평일 저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축구를 보시면서 불금을 보내고 계시고 자! 이게 아직겠어요. 와, 이걸 이게 또 막아 그 전 상황에서 네,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루안 선수가 내줬거든요. 먹여줬거든요. 네, 근데 야, 이게 또 골키퍼 정면으로 네, 이선인 선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이선인 선수가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이었고요. 네, 울산이 후반에 강한 팀이 맞고 네, 네 올 시즌 13골 중에 자, 들어갑니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창원시청 스코어 1대요. 네, 아, 이렇게 득점을 선제골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김상우 선수가 만들어냈네요. 네, 아, 울산이 창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고 후반에 네.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선일의 선방에 막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안정 네, 앞에서 잘라먹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 태연찬 선수의 이 날카로운 궤적도 좋았고요. 네, 앞에서 잘라들어가면서 정확히 골문 빈 곳을 찔렀고요. 자, 다시 보시죠. 네, 잘 찼어요. 크로스로 올렸고 수비 경합과 성공 이 폴과의 경합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헤딩을 정확히 따냈거든요. 아, 정말 네, 아. 딱 투스텝 이후에 잘 떴고요. 네, 굉장히 약속된 어떤 그런 동작이었죠. 네, 네,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 네, 높은 수비 의식도 가지고 있고 네. 네, 공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아, 기회입니다. 네. 기회입니다. 퍼치. 울산의 저로의 기회. 네, 이승규에게 막힙니다. 박동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는데 네, 네, 이곳이 또다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여기서 또... 네, 허벅지로 잘 잡아줬고요. 왼발로 정확하게 임팩트를 댔는데요. 자, 이강욱 선수 압박 좋아요. 아, 뺏어냈습니다. 네, 이거 따내네요. 자, 차원의 기회. 오른발. 태연찬 계속 갑니다. 태연찬 막혔습니다. 야, 이거는 이강욱 선수가 네. 한 80% 해냈어요. 이강욱 선수가 사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는데 네. 이걸 끝까지 압박을 해서 네, 공을 이제 탈취를 했거든요. 아, 이 장면이거든요. 네, 애매한 패스가 와. 떨어지니까 몸을 날려서 공을 동료에 연결을 했고 태연찬 선수가 오른발 슛각을 잡고 네, 들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헤더. 네, 이렇게 두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축구단과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에서는 김상우 선수의 헤더골로 아, 1대0 홈팀 창원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